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비장식 크로컷 토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무늬가 깊게 있고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 면은 반질반질하고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11번 가죽과 8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11번 가죽의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5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11번 가죽과 12번 가죽 모두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양쪽 실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번 가죽과 12번 가죽의 구분이 어렵다면 영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죽을 놓고 왼쪽이 11번 가죽, 오른쪽이 12번 가죽입니다. 먼저 11번 가죽을 8번 가죽 위에 겹쳐놓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위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됩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마감을 위해서 위에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면으로 빼줍니다. 가죽의 안쪽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여러 번 덧발라줍니다.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으니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 가죽과 8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11번 가죽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 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에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다음은 9번 가죽과 10번 가죽, 그리고 7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9번 가죽과 10번 가죽의 구분이 어렵다면 영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죽을 놓고 왼쪽 9번 가죽에는 윗부분에 바느질 구멍이 있고 오른쪽 10번 가죽에는 아래에 바느질 구멍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먼저 7번 가죽의 폭이 좁은 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넓은 면은 아래로 향하게 놓아줍니다. 7번 가죽의 왼쪽에는 9번 가죽, 오른쪽에는 10번 가죽을 180도 돌려서 놓아주고 그 위에 7번 가죽을 겹쳐 놓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7번 가죽을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영상과 같이 7번 가죽 세로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7번 가죽을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주세요. 바느질을 시작할 첫 번째 구멍을 잘 봐주세요. 이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여기 두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실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7번 가죽을 10번 가죽 위에 올리고 9번 가죽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제작 과정은 2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제작 과정을 이어서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